이번 시간에는 셔플 리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기타 주법에서는 스윙, 바운스라기도 하는데요. 그냥 통칭해서 셔플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악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3연음이 4개가 이루어져 있죠. 박자를 세실 때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박자를 세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듬을 박수를 치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셔플 연습을 위한 예비 리듬을 연습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두합 발라드 리듬이랑 같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셔플 리듬은 여기에서 3연음 중에서 가운데 음을 연주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빼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좀 느리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화면에 나와 있는 악보에서는 3연음을 그려놓고 첫 번째 음과 두 번째 음을 붙임줄로 붙여놨죠. 네, 실제 악보에서는 이렇게 그리진 않고요. 지금 나온 악보처럼 4분음표와 8분음표를 그려놓고 그 위에 3연음 표시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3연음 중에 8분음표 두 개를 붙여서 그리면 4분음표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대신에 원래 세 개의 음 중에 두 개를 붙였다는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위에 3자 표시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연주지만 정상적인 악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박자를 천천히 세면서 박수를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 연습을 꽤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이 셔플 연습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고 리듬, 8비트 리듬과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셔플 리듬이라고 쳤지만 실제로 연주는 8비트 리듬을 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치기를 통해서 셔플 리듬을 충분히 연습하셨으면 기타를 가지고 셔플 리듬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코드는 잡지 않으셔도 되고요. 소리가 나지 않게 왼손을 기타 줄 위에 살짝 얹어 놓습니다. 울리지 않는 소리만 나도록 하고요. 화면에 나타나는 리듬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셔플 리듬은 앞에 음이 길어지고 뒤에 나오는 음이 짧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전부 다 이제 다운으로만 연주했죠. 느린 셔플 곡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운으로만 수록한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요. 이 연습이 잘 되면 처음에는 느리게 연습을 해야 되지만 다운업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조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제대로 된 셔플 주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액센트까지 확인하시면서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의 앞부분은 액센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번에는 다운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운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다운업으로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셔플 리듬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잘안 되는 이유는 기본기 연습을 충실하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느린 템포에서 충분하게 연습을 하셔서 8비트 리듬과 셔플 리듬의 차이점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나서 조금 빠르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